잠시 한 가지를 상상해보라. 당신 존재에게 재미있고 감격적이며 활기차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라. 그리고 그 상상의 감성을 전부 느껴보라. 그렇게 이 우주는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창조된다. 당신이 태어난 그때, 신 자체인 생각은 당신 존재의 영성을 스쳐갔으며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감성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당신의 창조력에 의해서 영혼이 탄생되었고 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흐름을 붙들어 둘수 있게 된 것이다. 영혼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 생각의 흐름을 붙들어 감성의 형태로 가만히 저장해둘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생각을 느낌의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생명의 진정한 가치이다. 창조에 시작도 없으며 또 분명히 끝도 없다. 생각이라는 근원에서부터 나온 창조자는 당신들 전체이다. 빛의 실체이고 신이다. 모든 것은 신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분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분신이 무엇을 창조하든지 그것은 모두 신의 확장된 자아가 되는 것이다. 한 생각을 깊이 숙고하고 감성으로 감싼다면 그 생각은 빛의 진동률로 확장한다. 그 빛의 입자 운동을 느리게 하고 농축하면 전기 단위가 창조된다. 이 전기 단위는 음극과 양극을 가진 전자기장이다. 이것을 전기라 한다. 그 생각을 더 느리게 하고 좀더 농축하면 전자기장을 지나 그 전기 단위는 물질로 결집된다. 물질은 분자 구조와 세포 구조체로 더욱 결집되어 형상을 만든다. 이제 그 형상은 영혼이 창조 이상으로서 상념한 그 생각에 의해서 유지된다. 당신이 신성하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맨 처음 생겨난 빛의 불꽃이기 때문이고, 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주적 의지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우주 자체이다. 우주를 창조한 이는 바로 당신들이다. 사고작용으로 그 우주를 그려내고 영혼으로 그 우주를 느끼는 방식으로 창조하였다. 당신에 의해 피조물이 고안되었다. 피조물들은 당신의 창조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 생명으로서 움직일 수 있고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생명 형태이기도 하다. 꽃은 당신들 중에 한 집단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색조가 들어가고 향기가 첨가되었다. 그러고 나서 꽃의 다양한 모양새가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탄생되었다. 먹이 사슬이 분명하게 구축되고 나서 신들은 자신이 직접 피조물을 경험하고 창조성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 매개체를 창조해야겠다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창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몸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신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 이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신으로서 완전한 몸체였다. 영혼을 보존할 수 있고 신의 영성으로 감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육신을 통하여 신들은 꽃을 만질 수 있었고 그 향기를 냄새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경험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할수 있는 느낌으로 영혼의 영원히 기록되었다. 이제 신들은 나무를 쳐다볼 수 있고 숙고할 수 있으며 냄새를 즐기고 아름다움을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어리다. 인간이 직립자세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불과 1,050만 년이 지났을 따름이다. 그러나 빛의 존재인 당신은 그 이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다. 우리의 영혼이 탄생한 경이로운 순간부터 우리들 각자는 진화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을 확장하였다.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붙잡을 수 있고 감성이라는 형태로 간직할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이 사랑하는 신으로서 자체로는 발현되지 않는 감성이다. 생각이 영혼 안에서 감성으로 발현될 때까지는 그 생각은 영향력이 없다.
생각이 일단 영혼에 받아들여지고 기록되면 그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때서야 생각은 계획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며 타당성을 가진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신이 한 것이 아니다. 신은 생각일 뿐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생각과 빛에 의하여 태어난 것으로 당신들이 창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천국, 신의 왕국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인 당신, 결국 그 자신을 통하여 확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당신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 온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